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심히 보기를 원하였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가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 1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한 13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보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음을 로마서 1장 15절에서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믿음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다 믿음의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바울이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을 보면은 너희 몸을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현대인 번역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제물, 피의 제물을 드릴 때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로 드렸어요. 부자들은 소, 양, 염소로 드렸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 산비둘기 또는 들비둘기 이런 것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서 제물을 드렸는데 절대로 흠이 있거나 그리고 온전치 못한 제물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점검하여서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게 했어요. 이 제물은 살아서 왔지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바쳐진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께 피의 제물로 드리거든요. 우리는 이 피의 제물, 이런 제물은 이젠 드리지 않아도 돼.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양,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면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은 거룩한 재물이에요. 이러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재물로 드리면 거룩한 몸이요, 세상과 구별된 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영적 예배란 어떠한 예배인가. 첫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고 또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시고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지 아니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돼.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근데 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과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열납지 아니하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재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만 믿음 없이 드려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 드려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이렇게 하시는 증거를 얻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단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똑같아. 구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버지는 안 믿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제사, 영적인 예배란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드리는 제사,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해요. 겸손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 되기 전에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위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브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1회 동안 사울이 누구를 기다렸느냐?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그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백성들은 그냥 두려워서 막 그냥 사울을 막 떠나고 막 있죠. 그러니까 막 번제를 드렸어. 이래 기다리다가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다 끝 마치고 난 후에 사무엘이 온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제 날에 온 거요. 그래가지고 이 왕을 아주 호통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말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그 순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사울 왕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8절 이하에서 보면 이 아말렉이 말이에요. 침략을 해요.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추억하신대 기억하시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 이렇게 증가하는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말렉의 그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뭐나 짐승이나 또한 사람이든지 생명 있는 것은 그냥 싹 쓸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갔어요. 가서 그들의 소유를 막 진멸했어요. 그러나 그 아각왕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소와 양 아주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뭐 튼튼하고 살찌고 막 보기 좋은 것은 다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죄를 지적했어요. 그러면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고 악한 거에서 돌이켜야 돼야 되잖아요.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할 생각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제물로 드리려고 양과 소를 소와 양을 튼튼하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잡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해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훈시키는 거예요. 뭐 제사를 드리지 말라,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지 말라, 이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사도들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붙잡혔을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3년씩이나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도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러 한 자 아니겠어요? 은삼식에 팔아먹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세 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한 자예요. 그러나 얘가 성령에 쫙 말받고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성령에 쫙 말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한테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30년을 섬겼던 교회요. 저는 엉터리 신자라 17년을 왔다 갔다 그렇게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를 개척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무슨 고난을 받았다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때려치라 했을 때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은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새 사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 되어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새 사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거야. 여러분 새 사람 되지 못하면, 새로 태어나지 못하면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볼 수도 없고 갈 수가 없대.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저 천국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뒷구멍으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권사님이 이제 입신에 들어갔겠죠. 저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이 개집만큼 작더래. 그래서 유명 목사님들 두 분을 됐대요. 이분들은 집이 어떻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나는 그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아주 훌륭한 주의종들인데. 그래서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두 주의종에게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한 주의종은 그를 그냥 확 그냥 화를 내면서 책망하고 한 주의종은 그냥 대답하면서 이북에다가 많은 성교를 했대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주의종들이 말해요. 인간복에는 아주 훌륭한 많은 주의종들이 큰일 행하는 자들이 막 지옥불에 던져를 받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으라면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거룩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저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금 이 길을 33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만 하면 된다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 여러분. 제가 성님께 담임 전도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선교, 설교 한 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설교 한 편. 그래서 3년 동안 설교 한 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사위가 다 했어요. 저녁 설교, 또 새벽 설교, 전부 코피 나도록. 그때가 제일 부흥된 것 같아. 코피 나도록 했어요, 코피 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말려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로 이들을 불살라버렸어. 하나님 앞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론이 자기 큰아들 그 둘째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면은 너희는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고 거기서 방에서 나오지도 마라. 해막에 나오지도 마라. 그 장사도 치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치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너희들이 말이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죽고 백성들도 또한 죽임을 당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야. 그 얼마나 슬프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죽고 둘째가 죽었는데, 머리도 펴지 말고 옷도 찢지 말고, 너희들 장사도 하지 말고 말이야. 자,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여러분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인데 이들도 제사장들이야. 근데 이들은 불량자라 회막에 있는 여인들과 간음죄도 범하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려고 고기를 삶으면 이 홈리와 비누아스 이 제사장들이 말이야 자기 사환을 시켜가지고 살코기를 다 갈고리를 찍어가지고서는 막 먼저 갖고 가는 거야. 거기다가 그냥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그냥 생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막 가져가고 이렇게 하나님 제사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한날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두 아들이 죽어 이미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그냥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언약궤도 빼앗겨요. 언약궤도. 그래가지고서는 이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말이에요. 걸상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져 죽어.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듣고 또 산기가 돌아가지고 에나타가 죽고 한 가정이 멸망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는 죄래. 아는 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읽느냐 하면은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 이 아들들이 말이에요.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았대. 자녀들의 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망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책망의 말씀도 그대로 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사두면 되겠어요? 가까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는 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란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회개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어떠한 죄악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사울왕이 멸망받게 된 것은 말이에요.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요. 변명만 늘어놓잖아요.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은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아, 다윗이 자기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죄를 범했지 그녀의 남편을 죽였죠. 살인죄를 범했죠.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보면 눈물이 말이에요. 침상이 적실 정도로 회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거기다가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음을 당하여 왜?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군사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어. 이 죄를 깨달았을 때도 세만 자는 내가 아닙니까? 이 어린 양머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가정을 처 죽여 주실 수 없어서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다 똑같은 죄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사함받지 않고서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어요. 꼭 죄를 회개한 것 같아. 회개했으면 자살할 수가 있겠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치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세 번 저주하면서 맹세했지만 주님하고 눈이 딱 맞았을 때에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한 거야, 통곡.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도 회개치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악하여져서 의로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죽여버렸어. 첫 살인자가 되었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과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4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회개하는 제사, 회개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어. 그 아들, 작은 아들이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그냥 재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서는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는데 마침 그날 그때의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돼지치기를 하는데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돼지치기를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을 생각한 거요. 그래서 얘가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서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거요. 상거가 멀어. 근데 아버지는 눈 빠지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짓골을 해도 자기 아버지는 알잖아요. 자기 아들인지. 그래서 막 달려가시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그리고 가락질, 손에 가락질을 끼우라. 발에 신을 신겨라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므낫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거룩한 여호와의 뜰에서 1월 성신을 섬기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많은 이 헛된 신들을 섬기고 이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무죄한 자를 무수히 죽여서 피바다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살인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군대 장관에 의해서 이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서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거기서 크게 겸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거예요. 이때에 그가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노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외친 사람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